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11장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의 완결편입니다. 정말 나의 약함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정말 참 이상한 말입니다. 결코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약함이 내가 강하게 되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일어났던 그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할 정도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착각하여서 자신을 예배하려고 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바울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리고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 전한 일에 힘을 썼던 그 바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가 기적과 같이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음성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좋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이지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너 그냥 고난 속에 살아 이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아예 거절을 하셨어요. 바울의 간구에. 근데 거절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되자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자 바울은 그때부터 간구를 그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바울에게 저주가 아니라 누려야 할 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누려야 할 복이 아니라 항상 누려야 할 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아, 고난 속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바울아, 매일 나의 능력으로 항상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이 은혜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이 은혜로 살아라.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견디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나의 고난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여러 고난들, 여러 약함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강한 질그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나은 믿음, 우리와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질그릇이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아멘이죠.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또다시 고난을 짊어져요. 고난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삽니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또다시 고난을 짊어지어요. 왜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몸에 나타나 나같이 약한 죽을 몸에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원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사랑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키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배신한 거죠. 바울을 의심했으니 배신한 거죠. 그 원수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배신자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원수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쓸 거고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정말 그대로 바울 가운데 이루어지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요 강함, 그 강함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을 넘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짊어지고 사랑만 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붙잡고 첫 번째 기도할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나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을 위해서 제거하려고 했던지, 내 유익을 위해서 제거하려고 했던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나의 약함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제거하려고 했던 저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던 그 마음, 낙심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 계획이 제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약함, 그들의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주님,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매일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매일 항상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마음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우리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원수도 기뻐하고 섬기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사랑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원수를 배신자를 기뻐하며 내 재물까지 사용하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분명히 믿어지고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심령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오베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원수를 배신자 같은 이들을 정말 사랑만 하는 그 심히 큰 능력,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